얘네들이다. 어, 그래? 오늘의 깜짝 손님은 이성민 씨의 아들딸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 뭘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막내도 왔죠? 네. 안녕하세요. 옹기도 왔죠? 반가워, 반가워. 야, 좋아하는 거 같아. 너 졸업했다고 용주신 오빠야. 어, 이뻐, 이뻐. 아니, 그냥 와도 되는데 우리 먹을 거 많아서 먹지도 못하는데. 얘네가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가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맛평가를 부탁한다고 냉정하게 오늘 만들어 보겠다 그랬고, 얘는 디저트 뭐라고? 까놀레. 까놀레를 만들어 갖고 왔다. 펼쳐요, 여기다 또. 2차 먹어. 요거나 치우자. 오빠 치워. 이렇게 내가 내놓을게, 우선. 아니, 같이 치우고. 같이 치워. 쟁반이 치우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놔둬야 되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엄마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큰아들은 즉석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모들이랑 삼촌 위해서 까놀레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썼다야. 그냥 작게 감사합니다. 삼촌 이모들 항상 저희 엄마랑 가족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놀레 드시고 당 충전하세요. 은별이 드리. 아이고 이뻐라. 아유 이뻐라. 누가 났어? 우리 엄마가 누구냐?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바닐라로 된 거고 이거는 얼그레이. 얼그레이. 나는 얼그레이. 난 얼그레이. 예쁜 마음이 담긴 만큼 맛도 좋겠죠? 이모, 삼촌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맛있다. 난 이거 처음 먹어봐. 진짜? 쫀득쫀득하네. 맛있어. 싸가. 많이 챙겨왔어요. 얘가 어제 밤에 우렁각시처럼 만들더라고. 언니하고 오빠 준다고. 그래. 너무 고맙대. 이렇게라도 감사 표현을. 어머나 세상에. 말하는 것 좀 봐. 감사합니다. 이번에 졸업했지? 응, 졸업해서 오빠가 돈 줘가지고 얘가 그 돈 흥청망청 쓰고 온 거야. 언니 그럼 오랜만에 갔었겠다. 그럼 얘 졸업한 데 오랜만에 캐나다에. 갔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간 거야 언니는? 몇 년 만에 가냐? 한 4년? 4년? 한 너?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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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미 씨는 재충전 겸 3남매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떠났는데요. 막내딸은 올해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 왜 옛날에는 언니 왜 우리 도시락들 왜 싸우고 엄마들이 가끔 도시락도 갖고 오지. 양은 도시락. 양은 도시락을 갖고 왔고 왜 그 수건에다 싸가지고 막 손수건. 손수건에다 싸가지고 따뜻하게 먹인다고.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러니까 아 저런 엄마도 있구나. 저런 애들은 뭔 고길까? 그게 되게 그렇게 목말랐었어. 그러니까 그렇겠지.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얘네들은 도시락은 내가 너무 싸주고 싶은데 그때 너무 바빴으니까 그러다가 캐나다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끝날 때 11시 45분에 이제 수업 끝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40분에 가서 기다리면 얘들이 엄마! 그러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너무 행복이야. 너무 행복했어. 그렇겠지. 근데 자식들도 보면은 엄마가 이걸 행복해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지. 근데 확실히 밴쿠버의 삶을 되게 행복해 하셨던 걸 많이 느끼죠. 그럼 이제 엄마라고 부를 때 더 크게 부르는 거지. 네. 엄마! 네. 막 이러면서 진짜 맛있어 막 이런 거. 나는 7년의 생활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한테도 그 7년이 제일 잘한. 그지? 너네도 행복했었지? 너무 좋았어. 오롯이 엄마 이성미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값진 7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샌드위치가 완성돼 가는데요. 캐나다에서 3년간 배운 특별한 레시피로 속을 채우고요. 직접 만든 토마토 스프까지 곁들입니다.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와, 우리 은기
아이가 드디어 이게 무슨 수프니? 이거는 제가 샐러드를 찹을 해서 안에를 파서 넣었어요. 이거 토마토 수프예요. 맛 감별사로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문을 여느냐 문을 못 여느냐. 설마? 뭐 입 대자마자? 간이 좋다. 오, 샐러드 그래? 드레싱 간이 좋아. 이모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이모 냉정하게 평가해 달래. 여기 뭐가 들어갔어? 이게 그냥 베트남하고 타이식 섞어가지고 반미인데 약간 소스가 좀 비싸. 태국 스타일로. 이게 단가가 얼마일지 나는 지금 그건 모르겠지만 고기가 좀 더 보이게. 근데 지금 고기가 요만하니까 많이 고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넓적하게 얇게 한 겹이나 두 겹이나 세 겹이나 네. 단가를 계산해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단맛만 조금 빼. 20원어치. 언니 수분 어때? 맛있어? 난 좀 좋아. 나 솔직히 나는 단골 될 것 같아. 우리 동네 아줌마 끌고 갈 것 같아. 애들이 다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 얘는. 그 언니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 안 해? 언니 참 그런 게 때문에 나의 그 죽음에 있어서의 그 버킷리스트? 난 있지. 나는 언니도 마찬가지일걸. 우리가 암이 걸리고 나면 아 나 죽고 나면 내가 뭘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정한 게 나 죽으면 추리닝 입혀다오. 내가 워낙 운동을 안 해서 수의를 삼색줄 추리닝으로 아래 위 입고 죽어서 비싸. 죽어서 뛰겠다. 면으로 사야 되니까 죽어서 뛰겠다. 그리고 너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무 울면 내가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또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거 그래. 어떡하지? 울라고 한 거 아닌데. 왜 애를 울려? 밥 맛있게 먹고. 그러네. 엄마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말 자체도 그냥 슬픈 거지. 그런 말 자체도 슬픈 거지. 우리 딸내미 운다. 엄마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때? 엄마가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아서 진짜 가끔 엄마가 일찍 죽을까 봐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애들이 했었고 그런 거 두려워해. 제가 늦둥이라서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 그래. 딸은 늘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자기를 42에 늦게 낳아서 엄마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를 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80까지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고 나 그렇게 되면 34살인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나 애 낳는 거 보고 엄마 가야지 그러면서 죽는 얘기하면 그렇게 울컥울컥해요. 막내는 아직 막둥이어서 엄마를 늦게 만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주위 분들 보면은 그냥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이렇게 너그럽게 항상 동생처럼 이모는 챙겨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셔가지고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난 너한테 맞고 자랐어요. 아, 네. 죄송해요. 언니가 맞았어? 왜? 얘 한 두세 살 때냐? 그렇지. 복성스럽게 토실토실 할 때인데 뭐 얘기하다가 야이 얘 지네 엄마를 이러니까 지네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퍽 쳤는데 일로 맞췄어. 야 눈에 별이 번쩍번쩍하는 걸 태어나서 그래. 처음 경험했어.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 싶었구나. 네. 잊어먹을 수가 없어. 얘 눈에 불이 번쩍번쩍. 죄송해요.
30년도 더 돼서 죄송해요. 야, 얼마나 참 끔찍한 모자 사이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잘 먹었죠? 정말 잘 먹었어. 잘 먹었죠? 네.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